내성 발톱을 완화하는 6가지 자가요법. 내성 발톱을 완화하는 6가지 자가요법. 내성 발톱, 안으로 자라는 발톱은 아프고 감염이 될 수 있는데 감염을 예방하면서 내성 발톱을 완화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자가요법이 있다. 내성 발톱은 큰 발톱이 구부러져 부드러운 피부 조직에 박히는 것으로 인해 생긴다. 이것은 학명으로 조갑감입증으로 불리며 보통 손발톱 주변의 부드러운 부분의 세균성 감염으로 인해 발생된다. 대부분의 경우 내성 발톱은 아프며 붉게 염증이 생긴다. 하지만 이것이 악화되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감염의 신호인 노란 고름이 나올 수도 있다. 이것은 잘못된 양말의 선택, 작은 상처를 그냥 두는 것 등 발톱 관리 불량으로 인해서 유발될 수 있다. 특정한 경우 유전일 수도 있는데 손발톱 변형의 가족력이 있을 수도 있는 등 말이다. 좋은 소식은 특정한 재료들의 성분을 활용해 금방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가요법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가 나타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6가지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에 대해 다음에서 알아보자. 마늘은 내성 발톱으로 인한 감염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항생 성분이 있다. 마늘의 황성분은 염증을 완화하고 해당 부분의 치유를 촉진한다. 재료 마늘 1쪽 접착 밴드 1개 사용 방법 마늘 1쪽을 절구해서 부순 후 발톱에 바른다. 접착 밴드로 감싸고 하루 밤 동안 둔다. 증상이 완화될 때까지 이를 매일 반복한다. 양파즙 천연 양파즙은 마늘과 유사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이것 또한 박테리아와 진균의 증식을 막는다. 양파즙의 진정미소염 성분은 내성 발톱으로 붉어진 부분을 완화하고 며칠 만에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다. 재료 양파 1분의 1개 레몬즙 5방울 면소 1장 사용 방법 양파를 레몬즙과 함께 갈아 모든 즙을 추출한다. 천으로 걸은 후 면솜을 이용해 물을 발톱에 바른다. 내일 하루에 2번 반복한다. 3. 엡솜소금. 엡솜소금은 필요한 다리를 풀어줄 뿐만 아니라 큐티클을 회복시키고 내성 발톱을 방지한다. 재료 엡솜소금 4분의 1 컵 62g 물 1리터 사용 방법 팔이 견딜 수 있는 온도까지 물을 데운 다음 엡솜소금을 넣는다. 팔을 15분간 담그고 있다가 말리고 양말을 씻는다. 과산화수소. 과산화수소는 강력한 소독제이기 때문에 내성 발톱 주변의 피부를 부드럽고 활력있게 만드는 가장 좋은 협력자 중 하나이다. 이것을 바르면 통증을 완화하고 박테리아와 진균이 감염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재료 과산화수소 1분의 1 컵 125ml 물 1리터 사용 방법 물을 데운 다음 과산화수소 반 컵과 섞는다. 15분에서 20분간 팔을 담갔다가 말린다. 양말을 신거나 내성 발톱 부분에 밴드를 붙인다. 필요한 만큼 오래 이를 매일 반복한다.
사과식초 사과식초는 내성 발톱이 더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아주 효과적인 치료제 중 하나이다. 이것이 항박테리아 성분은 감염 부위를 보호하고 과민감을 유발하는 염증을 완화한다. 재료 사과식초 4분의 1 컵, 62ml, 물 1리터 사용 방법 사과식초를 뜨거운 물 1리터에 넣고 발을 담근다. 20분간 담그고 있다가 말린다. 최소 일주일간 매일 반복한다. 빅스 바포럽이 유명한 멘톨 연고는 내성 발톱으로 인한 자극과 통증을 완화하는 소독제이다. 통증을 줄이기 위해 이것을 직접 발라도 되지만 더 강력하고 빠른 효과를 위해 마늘과 섞어서 사용할 수도 있다. 재료 빅스 바포럽, 빅스 베포럽 1스푼 마늘 1쪽 밴드 1개 사용 방법 마늘을 부순 후 빅스 바포럽과 섞는다. 이것을 내성 발톱에 바르고 밴드를 붙인다. 하루 밤 동안 두고 이를 5일간 매일 반복한다. 이 치료법들의 가장 좋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발톱을 매끈한 네모 모양으로 자르고 손질해야 한다. 감염이 계속되면 가능한 한 빨리 이 의사를 찾아라.